기도의 연어를 베어라. 김용준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연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의 연어는 시편 119편 13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 119편 133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나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형종이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형종이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형종이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형종이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종이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형종이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종이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형종이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OVID-19 팬데믹이 생기기 전에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매일 집사람과 함께 아침 일찍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5시 30분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할 것 없이 발걸음은 교회를 향했고, 대부분 5시 정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하루의 첫 발걸음을 교회로 맞추어 놓고 살다 보니 재미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처 마켓을 가거나 학교로 아이들을 갈 때도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빠 학교를 외치거나 아내가 여보 마켓을 외치면 그제서야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깨달았을 정도입니다. 가던 길 멈추고 학교나 마켓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어디에 주로 발걸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17번째 연, 히브리 자음으로는 페입니다. 페 연에서 걸음을 주의 말씀에 고정하며 살 것을 노래합니다. 시인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죄악의 길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의 길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주님의 말씀에 그의 발걸음을 고정했습니다. 그가 헐떡거리며 숨을 내쉴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열면 그가 갈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무리 아둔한 사람도 따라갈 수 있는 선명한 길이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가 가는 길에 밝은 빛을 비추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 기쁨으로 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발걸음이 주로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 주로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주 머무는 곳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자주 닿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발을 내딛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길이 되고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가족이 함께 주님의 말씀에 발걸음을 고정하면 가족의 영적 이야기가 되고 다음 세대로 전수할 영적 유산이 됩니다. 어떤 발걸음을 내딛으시겠습니까? 그첫 발걸음에 따라 우리
삶과 가족 역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서두에 배웠던 기도 내용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믿으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종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형종이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에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